그리고 이제 다른 품종을 좀 볼까요? 다른 품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을 품종, 겨울 품종을 보여드렸습니다. 요게 러시아 품종, 몽골산입니다. 자, 두께는 잘못당하네요. 이건 아닌데. 하여튼 말씀을 드릴게요. 길이만 비교하죠. 이 몽골 품종입니다. 길죠? 예, 아까 북부산이 3.35였어요. 네. 가을 수확용 품종이 3.35입니다. 겨울 품종과 가을 품종 크기는 거의 똑같아요. 3.35, 6.4, 거의 한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만큼 열매도 큽니다. 끝에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각이져 있는데 이렇게 끝에요. 이것도 이렇게 각이져 있고요. V자 형태로 이거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거 좀 볼까요? 네, 요거는 중동에서 온 겁니다. 좀 다르죠? 자, 비교를 해보죠. 네. 다르죠? 크기는 가을 수확 품종, 시니시스 계열의 가을 수확 품종보다 조금 더 크고, 몽골 품종보다는, 러시아산 품종보다는 작습니다. 이건 끝에가 또 날카롭죠? 이렇게. 열매를 따보면요. 열매도 이렇게 생겼어요. 희한하죠? 자, 그래서 요걸 또 보여드리죠. 열매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비타민 나야라는 러시아산 품종입니다. 몽골에 많이 퍼져 있죠. 네. 요 씨앗이 요 형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자세히 또 알려드리면은. 네, 요거는 저기고, 몽골, 네, 이게 말씀드렸던 가을 품종. 그리고, 네, 크기. 이게 크기를 좀 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열매 크기가, 오른쪽에 있는 러시아산 품종은 일반 그 재래종보다 3배에서 4배 큰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심추홍이라는 품종입니다. 국내에 이제 많이 들어왔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심추홍 품종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일 큰데, 그보다 더큰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 봤죠. 심추홍 품종은 중국 수족구에서 그 10년 전쯤부터 개량을 해서 보급하기 시작한 품종이에요.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에서 이 열매를 수확량이 적으니까 큰 품종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돈을 들여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츠스카야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러시아산의 단점은 품종을 13가지예요. 품종을 13가지인데, 식용이 가능한 품종이 있고, 식용이 불가능한 품종이 있어요. 다 같은 열매라도 기름기가 너무 많으면 못 먹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좀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름을 또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품종을 몽골산이라 부르진 않아요. 러시아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몽골, 하라오린 지역에서 가져온 샘플이고요. 그리고 몽골에는 러시아 품종이 대부분 러시아 품종이죠. 지금은 가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게 비타민 나야라와 스테치나야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두 가지는 가시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뭐 에리냐, 엘리자베타, 뭐 츠스카야 이런 정도는 가시가 있어요. 이러면 아종까지 섞으면 30종 정도 됩니다. 네.
그나마 그 중에 이제 비타민 함량이 높은 게 비타민 나야라고 하는 품종이죠. 예, 그 중에 그나마 100g당 한 80에서 130 전후 비타민 나야가. 그리고 여기다 또 가공할 때또 살균을 하겠죠? 그럼 비타민 다 깨지겠죠? 즉, 비타민만을 보고, 비타민이 항산화니까요. 열매 전체에 항산화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함량이 높냐, 안 높냐? 그렇게 되면 뭐 답이 없고요. 항산화 물질이 높으냐,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몽골에 가장 많이 뿌려진 품종이 이제 벨리칸, 추스카야. 근데 추스카야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추스카야 사진이. 여기에 비타민 나야. 벨리칸, 길죠? 그렇죠? 길죠? 이건 좀 통통하죠? 추스카야를 볼까요? 요거 좀 얄쌍해요, 그쪽이. 그죠? 얄쌍합니다. 네, 이거 다 제가 가서 찍어온 겁니다. 현지 가서. 그래서, 뭐, 추스카야와 베리칸 품종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추스카야 벨리칸 품종은 나무가 작아요. 1에서 2m, 뭐 크기는 2.5에서 3m까지 크는데 작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수확하기도 좀 편하고 따기도 좀 편하죠. 네. 근데 다른 품종들은 5m까지 자랍니다. 5m. 5m가 넘는 것도 봤어요, 전. 아, 수령을 물어보신 분도 있었습니다. 나무가 과연 얼마나 사냐? 삽목용 나무와 씨앗에서 나온 나무의 수령이 틀립니다. 저는 100년이 넘은 나무도 봤어요. 삽목한 거는 수확은 아마 한 15년 정도 지나면 수확량이 확 줄어듭니다. 삽목은요. 참고해 두십시오. 수령이, 근데 심총은 모르겠어요. 제레, 뭐, 신품종인데, 심총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러시아산 품종들을 삽목한 것은 15년 정도 지나면 수확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17, 8, 9년 정도 되면 배워버려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몽골의 양묘장 사진을 좀 볼까요? 네, 이게 양묘장 광경입니다. 잘 해놨어요. 네. 잘 나가는 품종별로 이렇게 심어 쭉 심어놨죠. 수십만 평입니다. 수십만 평. 그러니까 제일 크죠. 제가 여기에 지도를 하러 몇번 갔었습니다. 그쪽 초청에 의해서. 자, 사진 볼까요? 계속. 네. 보이시죠? 잘 해놨습니다. 양묘장 사진입니다. 네, 아주 큽니다. 네, 제가 여기 있네요. 네, 제가 현지 비타민 나무 전문가로서 현지 하라오린에서 몽골에서 제일 큰 양교 사업을 하고 있는 비타민 나무 기업입니다. 초대를 받아서 제가 회장님도 우리 회사 한세번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오른쪽에 계신 저 분홍색 옷 입으신 분이 이제 전직 뭐 차관 출신이신데 우리 회사 세번 오셨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고개 뻣뻣이 들고 오셔서 머리 숙이고 가셨습니다. 네, 지금도 연락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양무장을 한 3번 정도 갔던 것 같고, 그리고 서울시민의 숲뭐 이런 그 황사방지 그런 행사도 제가 참여를 좀 했고, 서울시에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교통비 숙박비 다 받고, 정보받고 제가 현지 가서 좀 농업지도를 좀 했죠. 현지에 그 한국에서 나가신 푸른아시아 그 회원분들이 하라우리 이쪽에서 나무를 사갖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좀 깎아달라, 나무 비용을 좀 할인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좀 구매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여튼 우연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하라운에서도 제가 그 비행기표부터 숙제 다 제공받고 초대받아서 제가 가서 일주일간 지도를 좀 해주고, 재배법, 그리고 관리법, 그리고 보관 방법들, 그리고 가공 기술, 그리고 기타 이쪽은 자체 연구소도 있고 대학과 연관된 연구소 있어서 한국에서 제가 실험했던 데이터들 좀 건네주고, 의견 교환도 좀 했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친해요. 그리고 재배법, 관리법, 방법 등 뭐, 등등등. 그리고 또 다른 품종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 이거를 말씀드렸구나. 제가 요거, 이게 중동산입니다. 건열매죠? 씨앗을 받아서 세로가 4.41,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두께가 1.65, 얄쌍하죠? 얇습니다. 그 열매도 얇아요. 수확량도 좋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먹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써요. 쓰고, 그리고 맛이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뭐냐면,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맛이 어떤 맛이냐면, 김에다가 기름을 재서 보관하고 있다가, 한 3년 후에 꺼내면 이제 쫀내가 나죠? 거기다가 우롱차를 섞은 맛입니다. 지옥의 맛이에요. 그 품종에 따라서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성분이 좋냐? 성분이 좋지도 않아요. 기름용이에요, 이거는. 품종에 따라서 기름용이 따로 있습니다. 기름을 짜기 위한 품종이죠. 열매는 돈이 안 되니, 맛이 없으니까 돈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름을 짜요. 기름도 네 종류입니다. 씨앗 기름, 과육 기름, 믹싱 기름. 두개 섞은 거죠. 그 다음, 펄프오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또 짜느냐. 열을 가하면은, 그러니까 중국이나 어디 내몽고 쪽에 시골은 열을 가해서 짜요. 중앙아시아도 열을 가해서 짭니다. 열을 가해서 짜면 벤조피린 함량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예전에 모 업체가 오일 중국에서 잔뜩 들여오다가 세관에서 그 성분, 발암물질 기름치고 몇배 이상 나와가지고 전량 다 폐기를 했죠. 그래서 손해를 크게 봤습니다. 네. 전문가 얘기 좀 들어야죠, 그럴 때는. 사전에. 여하튼, 그렇구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비타민 나무의 씨박선의 품종과 열매 모양, 그리고 간략한 영양 성분,
그리고 러시아산 품종이 13종. 러시아산은 국내에도 들어왔습니다. 초창기 때 2005년도에 국내 농가에서 한상동 사장님께서 되게 적극적으로 이걸 하시다가 러시아산을 들여오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가져다 드리는 걸로 많이 대체가 됐죠. 네. 그리고 벌레도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같은 벌레가 껴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진디도 낍니다. 네. 진디도 끼니까, 온도에 따라서 관리할 때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래서 품종에 대한 거, 가을 수확용, 겨울 수확용, 열매의 모양, 씨앗의 모양, 크기, 그 정도를 알려드렸고. 또 이것과 관련된 비타민 나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카톡을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아래에 그 보시고 물어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나무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나무 파는 사람은 국내 농가들 많이 계시니까요. 농민들께 혹은 삼성생약도 있고 또 화천 비타민 나무 농원도 있고 또 고민경 사장님도 계시고 민경 비타민 나무 농원이죠. 그리고 뭐 봉화 경북 봉화에도 있고 뭐 많습니다. 대전 그리고 또 안나이뜰 뭐 이런 데도 있으니 그분들께 나무에 대해서는 그분들께 여쭤보시고 다른 뭐 새로운 정보를 알려달라는다던가 뭐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양리작용 뭐 어디 좋냐 뭐 그때 제가 알려드릴 테니 저한테 카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